안녕하세요. 충북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의 목소리로 질문하는 궁금맨이 간다 개그맨 최기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북도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 지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면 운영위원회에 도착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입니다. 문이 열리고 나오신 분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아니, 저기, 저 올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꼼꼼하게 시간 맞춰가 부산 마중 나가려던 차이었습니다. 뭐야, 꼼꼼하신 스타일이시네요. 저 다름이 아니라 충북 도민을 대신해서 이 궁금맨이 충청북도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럴까요? 예.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환한 미소로 제가 미리 올 줄 알고 문밖까지 나와서 저를 맞아주신 우리 충북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우리 김호경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궁금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충청북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도민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반에 거쳐서 모든 업무, 사무라든가 또 인사라든가 예산 관련 그리고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뒷받침도 해주면서. 예. 오, 그렇군요. 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각별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원들 간의 소통이겠죠, 그죠? 운영위원회가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우리 10명이 같이 이제 소통하고 충청북도 의회 전체 의원님들 역량도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의정활동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맡으신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혹시 그럴 때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소하세요? 사람마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좀 낙천적이실 것 같아요. 좀 낙천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스트레스 받아도 머릿속에 오래 두지 않고 저는 항상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라는 게 대화해서 안 풀리는 게 없잖아요. 또 안 되면 또 뭐 술도 한 잔 먹다 보면 다 풀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모든 끈과 매듭은 풀리게 마련이다. 그렇죠. 되게 환하시거든요, 얼굴이. 아이고, 별 말씀을. 제가 들은 그 연세보다 더 동안이신 것 같고. 아이고. 야, 이게 또 긍정의 마인드가 또 얼굴을 또 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군요. 처음부터 이런 마인드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예전에 직장 선배님한테 딱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딱 한마디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제가 그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피치 못하게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즐겨라. 그러면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좀 생활 패턴이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히딩크가 하지 않았나요? 2002년에 히딩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예. 아니, 유명한 말이죠. 우리 의원님 그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인기가 대단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불과 뭐 이제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뭐 지금 그래도 의원들 간의 관계는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여기 있을 때는. 제가 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모든 저기 의원님들께서 다 친하고 싶은 의원님이라고. 아이고, 관찬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낌없는 또 지원을 또 보내주는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봉사. 맞습니까?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서부터 뭐 늘 봉사활동은 계속 해왔었고, 제가 적십자 봉사활동도 한 20년 했었고, 또 이제 한부모 가정 후원회라 해가지고 회비 각출해가지고 한부모 가정 늘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도와주고 또 같이 뭐 일일 부모 역할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거기에 마음까지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는데요. 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포부의 한 말씀,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대 의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선 지금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정책보좌관도
1인 1명씩은 있어야 되고 또 의정비 자체도 또 현실화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특히나 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이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위해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시려고 마음의 준비, 또 무심양면으로 다 계획이 다 있군요. 일단은 도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말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에게 든든한 뒤에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 했죠? 네. 아유, 더워요, 더워. 그래서인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요. 자원봉사는 힐링이다. 이 봉사한다는 게 우리 궁금맨님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린다라면 자기 희열입니다. 내 만족입니다. 그 며칠간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걸 했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땀을 흘리지만 그게 나한테는 더 힐링이 된다. 몸과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봉사하는 거는 힐링이다. 그런 말을 가끔 씁니다. 남을 위해서 나누고 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더 받는 게 따뜻함을 받는다. 제가 더 만족을 하는 거죠? 저도 많이 배웁니다. 저 봉사 좀 해야겠습니다.